2019 CPO 모금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 모두 이렇게 모금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해에는 왕과 비의 행차를 테마로 아름다운 궁중 옷을 옷과 예쁜 한복을 선보이며 화려한 꽃과 모자 쓰면서 신명나는 풍물놀이와 함께 강강술래로 관중들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팀이 멋진 동작과 역동적인 기술로 파워풀한 우리 코리아를 수많은 관중들과 시애틀에 선물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이 행사를 위해서 힘써주신 전라북도 양현숙 파견 사무관님과 국제교류센터 이민석 또한 소유정님께서 오셔서 작년에 이어 아름다운 또 한복과 부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데 많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애틀 시페어 행사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워싱턴주 전체 150여 개의 소수민족, 단체, 기관, 기업 등이 출전하며 우리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1983년도에 참여하여 올해로 3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의 중요성은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을 가득 메운 청중들 뿐만 아니라 카이로 세븐 생방송을 통해 2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한인 동포 사회의 단합을 통해 한인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뜻있고 의미 있는 행사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앞으로 이 행사는 시애틀 한인회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주 전체 한인 동포 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범동포사회 행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화창한 날씨에 주말이라 많이 많은 행사들이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해마다 올해로 제 70회를 맞는 시애틀 시페어 터치라이프 퍼레드에 많은 준비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또 이 행사에 미 주류 사이에 우리 한인 그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성숙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